네, 2023 토마토 ESG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회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께서 일찍 자리를 이동하셔야 하는 관계로 축사를 먼저 듣고 개회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순서대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덕분에 오늘 포럼을 원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이제는 정말 겨울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아, 정말 연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날씨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있었죠. 이처럼 올해는 유난히도 이상기후가 심했던 한 해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후 문제 해결과 또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후 위기 시대 ESG의 역할을 주제로 한 2023 토마토 ESG 포럼의 그 막을 열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의 첫 순서로 오늘 포럼을 주최하는 뉴스토마토 정광섭 대표님의 환영 인사를 포함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광섭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대표 정광섭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요. 또 일정들 바쁘신 연말인데 저희 2023 토마토 ESG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직접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신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국회 산자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재정 의원님, 그리고 국회의 ESG 포럼 공동대표이신 김성주 의원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김성원 의원님과 최영두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장 박성철 소장님께서도 직접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토 ESG 포럼은 뉴스토마토와 한국 ESG 학회, 그리고 국회 ESG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포럼을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 ESG 학회 고문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강연과 토론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럼은 지난해 첫 회에서 위험사회 탈피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ESG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2회째인 올해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ESG의 역할입니다. 지난달 발간된 유엔 재난위험 경감사무국의 이슈 보고서를 보면 최근에 극심한 이상기후의 약 75%가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고 2030년까지 하루 평균 약 1.5건의 심각한 재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지구촌 곳곳에서 매일 한 건 또는 두 건씩의 기후재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겪고 또 전해드린 소식들을 돌이켜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며칠 전만 해도 우리나라 영동지방에 대설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유례없는 이상현상이 나타났고 지금 날씨를 봐도 그렇죠. 기온이 극과 극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기상관측사상 최초, 최다, 최고 이런 수식어가 더 이상 특별하게 들리지도 않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에 전 세계는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종료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화석연료 감축 표현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진전을 이뤄냈고 글로벌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기후위기 대응에는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기후변화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국가에는 치명적인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당장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 제품의 수출길이 영영 막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연사와 토론자분들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미래 환경의 변화와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동향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ESG 대응 전략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ESG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광섭 대표님의 환영사와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멋진 말씀으로 오늘 포럼의 의미와 또 앞으로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담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오늘 포럼을 함께 준비하신 한국 ESG학회 고문현 회장님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문현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ESG학회 회장 숭실대 고문현 교수입니다. 지금 바쁘시고 또 엄청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ESG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번 포럼을 위해서 조금 전에 개회사를 하신 뉴스토마토 정광섭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홍익표 원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이재정 국회 산업 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게 아마 제일 긴 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위원장님 아마 역할이 클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 포럼을 같이 준비해 주신 김성주 ESG 공동대표님 포럼 대표님 그리고 아울러 조혜진 의원님은 다른 사정으로 못 오셨는데 사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승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님 등 참석자 여러분만 소개하고요.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제가 형평상 그리고 시간 관계상 생략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듯이 오늘날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후 위기고요. 종전에는 기후 변화라고 했다가 이제 변화라고 약하다 해서 또 변화는 나쁜지 좋은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위기란 말을 썼어요. 크라이시스, 크라이. 거기다가 위기도 약하다 해서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재앙 해서 클라이밋 디저스트 해서 지금 기후 재앙이란 말이 더 많이 쓰는 그래서 이제 기후 재앙의 시대. 오늘 날씨가 추운 것을 보면 기후 재앙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재앙의 한복판에서 한국 ESG 학회와 뉴스토마토가 그리고 국회 ESG 포럼 등이 공동으로 기후 위기 시대 ESG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포럼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포럼의 내용이 저희들이 내년 2024년 5월 달에 제주도에서도 포럼을 하는데요. 그 월드 ESG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WEF, 다우스 포럼도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입니다. 그래서 월드 ESG 포럼을 내년에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하는데 여기 의원님들은 아마 당선 되시기 전일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왔다 가시면 기를 받아서 당선이 확실히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 와서 한라산의 기와 ESG의 기를 같이 받아서
김영조 의원님은 당선되시면 의장도 될 수 있고 하니까요. 와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는데 내년 한국 ESG 월드 ESG 포럼은 Human Dignity Through ESG라고 해서 ESG를 통한 인간의 존엄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를 하려고 일주일간 제주도 제주 ICC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논의가 더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EU 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아시듯이 ESG라는 대의명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SG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ESG라는 명분으로 이게 좋은 거 한다고 명분으로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이에요. 그래서 ESG 동맹이 EU와 미국이 동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좀 분석하는 분은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ESG 동맹에 EU와 미국의 ESG 동맹에 제대로 대처 못하면 대한민국은 아시듯이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수출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존망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관련 입법도 많이 만들려고 특히 ESG 관련 법안이 지금 기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이 연기금 관련 ESG 관련 법안이 한 100개 정도가 국회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하셔서 지금 ESG라는 이 거센 파도에 대한민국이 잘 적응을 해서 정말 사뿐하게 넘어가지고 EU 동맹, EU와 미국의 ESG 동맹을 거뜬히 넘어서 대한민국은 문제 없다, 살아남았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트렌드에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데 특히 EU에서 500인 이상의 기업의 ESG 정보 공식 의무화라든가 EU 집행위원회의 이런 공공만 실사 지침 최종안 발표 등에 따라서 독일에서는 금년 3월 2023년 1월부터 벌써 공공망 실사법이 실제되고 있어요. 경과 고정 없이. 그래서 이런 공공망 실사가 전 세계 지금 전 세계 무역을 강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공망 실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혜와 그리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2023년 금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되고 10월부터 이제 경과 과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는데 내년부터 사실상 내년 1년 지나서 2026년부터 거의 도입되니까 사실은 이 시범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ESG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강한데 EU 배터리법 이런 것이 지금 2023년 6월에 통과가 돼가지고 배터리법이 본격 활성화되는 건 2026년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배터리의 여러 가지 원료에 대해서도 다 이 패스포트를 해가지고 다 실시간으로 모든 걸 최초의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계속 추적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 여권이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나오듯이 배터리 패스포트가 지금 도입되는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수출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공급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평가하고 근로자 단체 협약 교섭권한 보호 그리고 근로자의 다양성 형평성 보용성에서 DEI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요. IRA 이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보조금 등을 둠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효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을 기업을 백업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ESG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ESG를 여기서만 해서는 안 되고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또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모든 시설에서도 다 ESG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ESG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2023 토마스 더 ES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광석 대표 이사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 축사를 해주신 김영주 부회장님 등 관계자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마토 포럼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님을 비롯한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여러분과 2023 토마토 ES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ES 토마토 포럼을 통하여 기후위기 시대 ESG 역할이라는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잘 도출해서 대한민국이 ESG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문현 회장님의 환영사 감사합니다. 기후환경이나 ESG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가득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기후 재방을 예방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보겠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ESG 포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위해 또 참석해 주신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입니다. 먼저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 뉴스토마토와 한국 ESG 학회 국회 ESG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ESG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포럼을 개최한 정광섭 총괄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홍의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매섭습니다. 요즘에 민심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또 ESG를 개최하는 의미를 다시 우리한테 깨워주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더는 몇몇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해결해야 나갈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중립을 의무적으로 실천하며 경영 방향과 수익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흐름 중심에는 ESG가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들은 ESG를 통해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경영을 통해 기후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ESG와 기후 위기는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가올 기후 위기를 예측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ESG 전략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ESG 전략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포럼을 개최해 주신 정광섭 총괄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축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입니다. 아까 지금 국회가 굉장히 좀 바쁩니다. 오늘 아까 쭉 나가셨는데요. 그 산업위원장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 의원님들이 지금 2시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도 이제 저도 2시 반에 또 여야 원내대표 또 그 만남이 있어서 마지막 뭘 합의문을 좀 써야 될 게 있어서 인사를 드리고 좀 이석을 하게 되는 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포럼 준비해 주신 뉴스토마토 정광석 대표이사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뉴스토마토와 또 고민현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 ESG학회 그리고 김성주 의원님, 조혜진 의원님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ESG 포럼 이 공동 주최로 이번 행사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영주 부의장님과 이강재 사무총장님 또 여러 국회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하게 우리 이만희 그 전 환경부 장관님께서 또 기조연설까지 해주셔서 이 자리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업 사실 이제는 ESG 경영이라는 게 한 제가 보기엔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알기에 2020년 이때부터 ESG 경영이 우리 사회에서 물론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화두로 들어선 건 한 2, 3년 안팎인데 이제는 ESG 경영은 기업에 있어서는 핵심 경영 전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ESG 경영이 다소 낯설고 기업으로서는 할까 말까 해도 될까 이런 정도의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ESG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적응해야 될 거고 이것은 기업의 단순히 과거에는 규제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실제 수익과 수익을 창출하고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서의 환경 문제가 자리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제는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어떤 역할을 그 사회에 의미 있는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기업이 과거에 사기업이란 말을 많이 썼지만 이제는 저는 사적인 것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책임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기업도 역시 지배구조가 훨씬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지배구조로서 바뀌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ESG학회나 ESG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기후환경 변화인데요. 기후환경 변화는 지금 앞서 우리 고문현 회장님하고 김영주 부의장님 말씀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국이 더 이상 기후변화를 늦추기에는 시간이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탄소 배출이 1등입니다. 나가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우리나라가 기후깡패, 탄소깡패 얘기를 듣고 있는 불량국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이 분야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죠. 대외적으로 K컬처 때문에 상당히 국가의 브랜드나 국가 이미지가 개선됐지만 유엔이나 또는 국제기구에서 이런 환경 문제나 기후 특히 기후 위기 관련된 이 회의가 소집되면 한국은 고개를 들 자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저는 기후 환경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 탄소 배출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각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도 이에 대한 관련 입법이나 또는 재정 지원에 서둘러서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2등 국가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후세에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자리가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제안과 정책 제안은 국회에서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나라의 내면을 다지는 노력들도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국가 경제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나눠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축사를 청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님의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아까 사는 중이 간사인 김성원 의원 몇 번 오셨는데 또 조혜진 의원도 이쪽 모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국회가 다시 시작되어서 우리 장관 청문회 때문에 급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면서 나도 따라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안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소홀히 생각한다고 생각할 테니 모르니까 남아서 임무를 완수하고 오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야가 없습니다. ESG도 그렇고 기후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는 이 기후 위기의 대책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믹스에서 선악과 또 진영으로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지난번에 큰 이슈로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탄소 제로, 탈탄소, 무탄소를 달성할 것인가 그런 전략적인 그 노력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칫 편견과 또 어떤 선입견으로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유럽의 선례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길, 독일의 길. 프랑스는 무탄소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굉장한 큰 기저전력의 원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 그리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급격한 탈원전으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는 치명적인 안보적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독일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고 요리하기, 촛불로 책 읽기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엄혹한 기후위기 시대, 이 추운 동절기에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남쪽 지방 마산 국회의원입니다. 기후위기의 어려움을, 기후위기를 정말 여름철에는 더 절감을 합니다. 태풍이 불면은 바다가 도시를 공격합니다. 10여 년 전에 도시가 해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점점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무탄소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넷제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 ESG 일부는 이것이 어떤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함께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무탄소. 어떻게 하면 이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를 1.5도 이내로 낮출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이 목표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새로운 에너지 믹스 전략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도 달성하면서 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도 무서운 태풍과 해일로부터 우리 도시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의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여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목표를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의 축사를 청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강석 대표님이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모이신 분들한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기후위기가 오면은 하나는 물 부족, 하나는 식량위기, 하나는 빈번한 재난, 하나는 질병의 창궐이 오게 될 거다. 이 네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앞으로의 이 중국을 비롯해서 이 물 부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식량 위기가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벼 나달에 약 98%가 열리다가 더워지게 되면 55% 정도가 쌀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식량 위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한 인류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 번째는 빈번한 재난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점점 더 우리가 이 더운 데 지방에 있는 미생물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인류사의 질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 코로나는 제2, 제3의 코로나는 계속 밀려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앞으로 기후위기가 몰려오게 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쯤 한국 사회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한번 논쟁적인 부분을 몇 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독일의 교훈은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집적화한다고 하는데 삼성하고 SK 반도체를 저기서 다 모으면은 약 8기가에서 9기가 정도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가 약 6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 건지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전라남도 해상 분야가 어디서 그러면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수출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대규모의 그 도체 신재생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 건지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못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해상 풍력을 다 할 것인지 뭔가 대규모의 결정이 일어나야만 시장이 형성되고 국가가 예측 가능한 나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전체 공단위의 지붕이 약 5억 평방미터니까 약 1.3억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1.3억 평 정도를 우리가 태양광으로 깔게 되면은 뭔가 신재생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뭔가 이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쪽에서는 원전이 한쪽에서는 탈원전이 이렇게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문제를 극복을 해야만 새로운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SMR입니다. 소형 SMR인데 아반떼 크기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SMR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도 우리가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초도 많은 CO2를 흡수해 나갑니다. 그러면 한국이 동남아나 이 일대에 이 해초 같은 것을 대규모로 심고 식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의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보는 것도 인류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후 악당 국가인데 한 번쯤 과감한 생각을 해보면 남태평양에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 땅만 한 10배만한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10배만한 쓰레기 섬에 플라스틱이 둥둥 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국이 인류가 모두 모여서 이 플라스틱 섬을 제거하면 그럼 배가 가서 흡수하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에서는 기름이 나오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인류와 더불어서 하자라는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한국이 새로운 아젠다를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께서 미니 강의를 보여주셨는데요. 다음 포럼 때는 이광재 의원님을 사무총장님을 저희가 강연자로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멋진 강연과 또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축사를 청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청해 볼 축사는요. 오늘 포럼을 또 하나 또 같이 공동 주최하신 우리 김성주 국회 ESG 공동 대표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도중에 좀 나와서 저희들이 좀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 ESG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 투자 원리로 ESG를 확립한 장본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을 만나서 우리는 앞으로 ESG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ESG가 뭐예요? MSG는 들어봤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문사가 지금 ESG 열심히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 만큼 몇 년 사이에 ESG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널리 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에 잘 대응하려면 변화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환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ESG의 가장 큰 화두는 이 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핵심일 거라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이 한 핵심적 하나의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에 주목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용량을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늘려서 현재 한 33기가와트, 독일도 한 14기가와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이 늘려서 208기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2.2기가와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단히 적은 거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2020년에 4.7기가와트를 정점으로 해서 21년에 4.4, 23년에 3기가와트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독일과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전부 다 양을 늘려가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퇴행의 시대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변화와 전환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심각한 자기 반성이 필요해 봅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쟁의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좀 명심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대비하는 나라는 이 위기 시대를 살아남을 것이고 잘 못하는 것은 심각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 ESG 포럼의 공동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마 토론의 주제가 그런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는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식들이 널리 정당, 국회, 정부, 모든 언론까지 잘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주 공동대표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제대로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의원님께서는 네, 한 말씀 안 해주실 건가요? 네, 또 오늘 포럼과 또 기후 환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요.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의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축사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실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장 박상철입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축사를 여러분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줄곧 앉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짧게 축사를 하고 내려갈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요. ESG 기업 경영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규제 내지는 조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ESG 어떤 그 달성해야 될 현실적 과제 또 국제 글로벌 어떤 가치에 편입해야 될 문제 또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ESG에 대한 그 규범 체계를 제대로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가야 될 길이고 또 관계 기관이라든가 부처, 그다음에 평가 기관, 투자 기관 이건 막 엉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는 이런 논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광섭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고문현 그 학회 한국 ESG 학회 회장님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국회의 여러 실력 있는 관계자들하고 이런 세미나를 가진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서 아까 학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는 뭐 그동안도 많이 논의해왔지만 더 한번 세차게 논의하기 위해서 새해 벽두에 첫 세미나를 한번 검토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자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님께서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으로 오늘 포럼의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축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지만 한 분 한 분 모두 모시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